어떻게 된 거예요, 아버지? 어머니 사진 왜 저기 있어요?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왜... 말씀을 좀 해보세요, 아버지. 도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?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냐? 뭐라고요?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?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데요? 도대체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숨기고 말하지 못한 게 뭐냐고요? 예? 3개월 전에 알았을 때는 이미 암 말기였다. 다행히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술 계획까지 세웠는데 확률은 높지 않지만은 네 엄마도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했어. 그걸 그동안 아들인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예요? 적어도 이 지경이 되기 전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! 어떻게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자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? 너희 엄마가 원한 일이다. 너 때문에. 네가 불쌍해서.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호중구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돼. 이제 정훈이도 알아야지. 제발 고집 좀 그만하려. 당신도 보고 싶잖아. 더 늦기 전에 정훈이 봐야 할 거 아니야. 안 볼 거야. 안 보여줄 거야. 내 시신 정훈이 보여주지 말아요. 아니,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알잖아, 당신도. 와인 잊지를 못하잖아. 매일 밤을 사들하게 죽고 있는 내 시신하고 함께 잠들게 할 순 없어.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테지만 우리 정훈이는 아니잖아. 그 아이는 잊을 수가 없는 가여운 아이잖아. 그러니까 제발 너희 엄마 그냥 보내주자. 저승 가는 길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.